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생각도 가감없이 털어놨습니다. 이 젊은 지도자라는 점에서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김일성 때만큼 뭐 우러러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김정은에 대한 호칭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. 이채영 기자입니다. 북한 주민들은 인터뷰가 계속되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존칭을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김정은 씨나 그냥 김정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김정은이야 자기는 검은 보드 다 먹은 사람인데 뭐 우리가 그거 뭐. 우리 김정은 씨께서 반대합니다.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었는데 거액을 들여 마식용 스키장 같은 스포츠 시설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. 구독님은 차라리 백성들한테 식량이라도 풀어줬으면 2년 동안 도 먹고 살았는데. 일반 주민들은 가볼 수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. 돈 있는 사람들,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었지. 어디 돈, 백성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거기 가서 스키 타갔나요. 일부는 젊은 지도자가 들어선 뒤 북한이 변화의 기대감도 나타냈지만 대부분은 주민 삶이 나아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. 뭐 예산을 어떻게든 뭐라고 말던 중인데 그냥 기대만의 정도 어제 그 백성들끼리 말하면 기대만의 정도 기대는 없고.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은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이 부족한 어린 지도자로만 인식되는 듯합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